안녕하세요. 국악을 쉽게 알려드리는 경기덕덤 TV 조수왕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기보법 파트 2. 저번에는 음고 기보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박자, 즉 시가를 나타내는 시가 기보법과 연주법을 나타내는 주법 기보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 기보법의 대표주자, 현재까지도 우리 전공자가 사용하고 있는 정감보가 있죠. 정감보는 세종대왕이 창안한 기보법으로 음의 길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없었던 악보의 단점을 보완한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입니다. 여기서 유량 악보가 무엇이냐? 유량 악보의 뜻은 양을 셀 수 있다, 즉 박자를 알 수 있다 라고 해서 유량 악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감보는 우물정자 모양으로 칸을 나누어서 시가를 표기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빙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정간이 1박이 되고요. 정간 안에 음고기보법을 적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시가, 즉 박자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감보 자체는 오로지 시가, 즉 박자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을 기보하기 위해서는 음고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기보법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세종실록 악보인데요. 정감보 안에 음고 기보법인 율자보와 함께 사용한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시가 기보법인 대강보가 있는데요. 대강보에서 1대강은 2정간 또는 3정간에 해당합니다. 굳이 정간의 표기가 없어도 대강만으로 시가의 기준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대강보 역시 음악을 기보하기 위해서는 음고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기보법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연주법을 나타내는 주법 기보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법 기보법 하면 역시 합자보가 있죠. 현악기의 연주법을 기호화해서 적는 기보법으로 거문고 합자보가 가장 많습니다. 거문고의 오른손의 술대 연주법인 탄법, 왼손에 줄 짓는 손가락인 지법, 줄 이름, 현법, 괴의 순서, 괴법 등을 약자로 만들어서 한 대에 모아 적은 기보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자보를 보고 독자적으로 악곡을 익힐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약자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음고 기보법 중에 가야금 6부 기억하시나요? 아니, 왜 갑자기 가야금 6부를 물어봐? 당황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거문고 6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때 거문고 6보는 음고 기보법이 아닌 연주법을 나타내는 주법 기보법이라는 거 헷갈리지 말고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거문고 6보의 경우에 어느 손가락으로 어떤 줄을 짚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6보를 지니기 때문에 어떠한 음을 명시하는 것이 아닌 연주법을 명시하는 기보법입니다. 따라서 실제 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음은 알 수 없지만 몇 번째 줄을 어떤 손가락으로 짚어서 소리내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유예지라는 악보인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 둥딩살땅이라고 적힌 부분이 바로 검고의 육보입니다. 이로써 음고기보법, 시가기보법, 주법기보법을 모두 배워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별거 없죠? 저희 경기덕TV는 국악이론을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흥이 가득하세요! 경기덕! 경기덕!